꼬부랑 할머니, 꼬부랑 고갯길을 넘어 어딜 가시는 걸까요? 오늘은 우리 전래되는 노래 가운데서 표준어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입말로 쓰던 우리 말맛이 잘 살아있는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아마 나이가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꼬부랑 할머니란 노래입니다. 아마 서울 사람들은 뭐 꼬불꼬불하다 이런 말은 쓰지만 꼬부랑이란 말을 이제 잘 안 쓰는데 아직도 어떤 지역에 가면 이 꼬부랑이란 말을 참 많이 쓰죠. 이 노래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개를 데리고 꼬부랑 고개를 넘다가 꼬부랑 똥이 마려워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 꼬부랑 끈 꼬부랑 끈 꼬부랑 똥을 누니 이렇게 노랫말이 이어지는데요. 이 노랫말로 표현한 것들을 다 보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된 것들이죠. 꼬불꼬불한 것들. 사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보면 직선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.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세상이 문명이 이제 발달할수록 직선이 많아지지요. 그러다 보니까 말도 자꾸 각이 서는 것 같은 직선의 말들이 더 많이 쓰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바로 이 노래에 나오는 이 꼬부랑이란 말도 우리가 사는 땅과 잘 어울리는 그런 입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잘 맞는 자리에 쓴다면 우리 말맛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에 오늘 이 노래를 찾아봤습니다. 꼬불꼬불하게 휘어짐을 뜻하는 꼬부랑. 그래서 북한에서는 라면을 꼬부랑 국수라고 한다는데요.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시는 꼬부랑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할머니의 마음은 쑥 펴지시겠지요.